올해 창단한 청운대 축구부가 첫 대학 리그 경기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1부 리그 승격인데 선수들은 프로리그인 K리그 진출의 발판으로도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달 서산 천수만 농경재 뿌려져 악취를 유발했던 부속토와 관련해 제조업체 관할인 공주시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흥진성과 백허산 등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에 국민권익위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태안군과 주민 의견도 들었는데 향후 결정이 주목됩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생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마다 담당자를 정해 단계별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창단한 청운대 축구부가 대학리그 첫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코치진은 하나 된 팀으로 대학리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정우석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풉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정도의 훈련입니다. 창단을 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청운대 축구부. 당장 24일 전주 기전대와 홈에서 대학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선수들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 조 1위를 차지해 1부 리그로 승격하고 좋은 기량을 뽐내 K리그 구단에 눈길을 끌어 프로 진출이라는 꿈을 이루는 겁니다. 저희는 수사불패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은 당연히 일단 프로 선수고 K1, K2, K3 다 제 목표입니다. 3, 4학년 선수가 많은 다른 축구부와 달리 모두 신입생으로 구성된 청운대학교.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투지와 열정만큼은 기존 팀 못지않습니다. 모든 선수의 출전 기회가 보장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나오든지 그거에 승복한다. 운동장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감독으로서 만족할 수 있다고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축구부 선수들은 올해 신설된 스포츠과학과 소속입니다. 학교 측은 선수들이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매년 두 차례의 전지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숙소, 훈련장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웨이트장을 좀 새로 이렇게 다시 준비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시 또 구입해서 체계적인 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운대는 10월까지 14경기의 리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 축구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달 서산 천수만 농경지에 뿌려져 심각한 악취를 유발한 부숙토에 대해 서산시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산시는 이곳 농경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지난달 말 부숙토 제조업체 관할인 공주시에 회수 명령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공주시는 채취 시료가 농경지에 뿌려지기 전 상태가 아니었다는 업체의 이의를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로 고발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안흥진성 등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방문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등 권익위 관계자들은 안흥진성과 백화산, 태안읍 삭선리 등을 직접 살펴보고 태안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해당 지역들은 군사시설로 인해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곳입니다. 이번 방문은 태안군민 19,000여 명이 고충 민원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권익위가 향후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전국에 봄을 알리는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줬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또 겨울부터 이어지던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최대 30mm의 봄비가 내리면서 농가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됐죠. 이처럼 봄에 내리는 비는 황금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산불 예방과 가뭄 해소 등으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봄비 1mm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고성, 속초 산불 등이 심각했던 2019년 전국의 산불을 분석해봤습니다. 만일 비가 내렸다면 하루 최고 121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물기를 가득 머금은 나뭇잎에 불이 붙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적신 봄비의 가치 어마어마하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기관과 학교마다 담당자를 필수 지정하고 예보 단계별 대응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충남교육청 유병식 안전기획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유병식입니다. 예, 팀장님. 먼저 이번 학교 미세먼지 관리 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 미세먼지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단계별 학교 추진 사항과 미세먼지 계기교육 및 담당자 교육 운영,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 공동체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의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어떤 조치가 시행됩니까? 미세먼지 예보 등급 나쁨위생 발생 시 문자 알림 시스템을 통해 학교로 상황을 전파하여 실외 수업 자제, 바깥 공기 유입 차단, 실내 공기질 관리 등 학생 교직원이 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 단계 발령 시에는 비상 대책반을 운영하여 휴업, 학사 운영 조정 검토,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관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각 학교 현장에서의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촘촘한 대응을 위해 도내 전체 학교, 교육기관에 미세먼지 담당자 및 대리 근무자를 지정 운영하고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경보와 미세먼지 알림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상황 전파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별 미세먼지 대응 상황 자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여부, 민간군 학생 보호 및 학사 운영 조정 등 미세먼지 대응 계획, 비상 저감 조치 대응 준비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충남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의 건강 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교육청 안전기획팀 유병식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2일 오후 4시 50분쯤 홍성군 결성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치매를 앓고 있던 92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건물 내부 6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충남 최초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나섰습니다. 세탁소는 부곡공단에 있는 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1층에 마련돼 작업복의 모든 화학물질과 기름 등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맡습니다. 하루 약 600벌을 세탁할 수 있는 규모로 세탁비는 하복은 500원, 동복 1000원입니다. 운영은 당진 지역 자활센터가 맡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검찰과 경찰이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3일 120여 명을 투입해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인 여신도 3명은 정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조사와 조력자에 대한 혐의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충남과 대전에서 운행된 구급차 15대가 라오스로 보내졌습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23일 도청광장에서 라오스 지원 구급차 출하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구급차 무상 지원은 지난해 김태흠 충남지사와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체결한 우호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이날 보내진 구급차들은 총 16만 차례 출동해 평균 20만 킬로미터를 달렸으며 운행에 문제가 없지만 법적 사용기간이 지난 차들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사교육 시장에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교습자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성희롱과 성폭력, 미등록 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초과 징수 등입니다. 충남도가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 질병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꿀벌 응애류 감염과 노제마병 등이며 충남도는 사육군의 50% 이상이 폐사할 경우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충남도 내에서 벌통 약 11만 개가 폐사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